자이렐라. 아, 그냥 미스 쓸 걸. 흔들려선 안 돼요. 저 혼자서 제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맞아요, 쾌사제야. 칼 준 메카리 기르가 터진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아니야? 첫 번째 칼? 그러면 쟤는 그거네. 58이 먼저 터졌으니까 58 나오는 거였네. 아, 그런 거였어? 몰랐네. 잡을기 갖고 와야 되는데. 없네. 레드인으로 들어가지. 영생자를 섬기고 힘을 시험해 보아라. 아, 사도 갖고 온 거 좋다. 사실 5코 5 그거 먹고 싶었는데 없네 손에. 잘 먹었다 이거. 근데 쾌사제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눕는다는 느낌으로. 나는 이런 거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박멸전사 하는 거 마냥 옛날 박멸전사 하듯이 뭐 내라 난 그냥 막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양폭탄 터지는 거 좀 그렇긴 하다. 저 변신했을 때 팡팡 터질 텐데. 얘는 들고 있자 계속 무타노스 방패로. 에드윈은 다음 턴에 써야 되겠다. 그림자 밝기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낸 거는 그 통통통통 같은 거 피하려고 대신 맞아주게. 얘 안 죽게. 다음 턴에는 그림자 밝기 뽑을 수도 있어. 에드윈 쓸 테니까. 콜라크랑 양폭탄, 양초지기, 암초지기. 전투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어요. 어떤 지식을 품고 있어버렸네. 한돌 한돌, 스톰윈드는 무너지리라. 큰다. 커. 나이스.
훌륭. 도박 안 하네. 나라 모자르지. 그건 내가 갚겠다. 한번 가볼까? 또 먹었네. 다음 턴에 얘 살면은 스캡스 해서 다시 먹자. 그럴지도. 하수인이 없을지도. 발문이 막히는구만. 30보다 40이 나은가요? 덱 완성도는 30이 훨씬 낫죠. 근데 40이 좀 저격하기 힘들어서 그래. 캐냥도 40으로 이길 수 있고 기뢰도적도 40으로 이길 수 있다 보니까 40이 마땅한 카운터가 없긴 해. 진짜 템포 잘 잡는 덱 말고는. 예를 들어 함선도적 이런 게 좀 카운터. 그냥 다 써버리네. 하수인 이거 두 개잖아. 그러면 기적 같은 성장? 맘과 기적 같은 성장하면 하나 타는데. 한번 가볼까? 하나 탑시다. 요게 필드가 세서 상대가 다른 플레이 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언데드. 아, 이건 좀 아픈데. 같이 파괴하자. 10댐. 자격 있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아 이거 손에 안 보고 어떻게 못 잡나? 5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못 깨고 있네. 급하다, 급해. 광역기 같은 거 안 썼잖아. 은총이랑 그거라서.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333 이렇게 있긴 한데 다 안 죽죠?
은총이 좀 늦게 써줘야 될 텐데. 사슴이 다 나오고. 아. 10. 은총. 가비.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이거 그냥 물 내리면은 이거랑 이걸로 죽이면 되잖아. 아니다, 그거 생각해야 된다. 자이렐라. 자이렐라일 경우 좀 그러네. 물은 물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자이렐라가 문제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프라블럼이 생겼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잘못했네. 무레올이 그냥 맞을 생각이에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콜라그랑 이거 영능 쓸 듯? 몇 딜 가능하지? 19딜? 4, 8, 10, 13, 19, 1딜? 뭘 주문할까? 그것도 괜찮은데? 야분이 근데 방어도로 올라왔나 본데? 아니면 아예 안 나왔다던가? 아예 안 나왔네. 이러면 이겼네. 전투가 끝나려면 아직이네. 한참 멀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즈샤라 가 안 나왔지. 전 당신보다 일곱 수명이 있습니다. 하수인은 이거 뺄게 많아서 무조건 주문 차단해야 되네. 누구도 믿지 마시오. 그게 나라도 말이.
빠빠빠. 그래, 이거 갖고 오는 것도 별로였다. 그 밥으로 물회 나오면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물회 나오면은 어차피 이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기도가 또 있었네. 아니 저 40장인데 왜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많아. 배제하기도 그렇고 고려하기도 그래. 방어도 나 힐 안 올라가서 다행이다. 없어요. 분명 잘 들어맞았어. 딱히 할 거 없나 보네. 규탄도 아까 써가지고 이거 필드는 정리 못 하나 보다. 아까 은폐 장막으로 시작한 게 아즈샤라 뽑아가지고 저 파도의 반지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번 판 아즈샤라 없이 했네. 2분의 1 확률이었네. 노루 야, 아즈샤라를 들고 가야 되나? 선턴인데? 들고 가야지. 어그로 드루일 수도 있으니까. 갈치 30장이냐 40장이냐. 30장? 어그로일 수도 있다. 일단 갈치 냅둬. 천천히 레아탈 내자. 변신 안 풀리거든요. 은폐 장막 하고 갈치도 그냥 써야 되겠는데. 이거 아즈샤라 스택 쌓아야 돼서 교환성으로 안 쓰고. 사소한 실수다. 뭐야? 뭐가 실수지? 동전 쓰고 썼으면은 쓸 수 있는 거였는데 동전 안 써서 못 썼다? 약간 그런 건가? 다음 카드로 잭팟이 나왔으면 좋겠는걸? 진짜 불안하네. 누구도 믿지 마시고 항상 해놓자. 이거 너무 멀리 보나? 카자쿠산 썼을 때 쓰게끔? 지금 이거 발견 안 해놓으면 천체에 맞고 이거 두턴 걸려서 지금 그냥 이거 교환 되더라도 이거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처 없을 리가 없는데 30장 대기면은 있는 게 정상인데. 30장 선체는 좀 무서운데? 진짜 고민하다 쓸거면서 왜 저래? 왜 없는 척해 있으면서. 뭐야 진짜 없어? 기회를 줬네 나한테. 진짜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명의 순간. 아. 크레바트 왔더니 드디어 왔구만. 비는 천체 살핏의 인도. 천체 진짜 없구나. 비늘도 끝났고. 근데 그냥 오닉시야 그게 조금 문제는 되네. 뭔 한 마리 냈지 지금? 성장, 생명, 행성, 친구들까지. 두 번 변신하기. 자네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네.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거야. 태우자. 카자쿠산 빠이, 정신자국 빠이, 두 번째 천체 빠이. 아.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저 혼자서 제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40장 덱이라 이런 좋은 거 나오는 거는 들고 갈 만하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땐 영능 법사였는데. 손님을 데려왔군. 과연 빅법사일지. 이거 뭐 30장 덱인데?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건 이번 턴에 3체력짜리 나와서 이빨 낚시하면 타고 그 다음 턴에 동전 맞으셔라는데. 그래서 아까 동전 낚시의 맛 룰 한 게 아니라 그냥 낸 거거든. 여신님의 보물은 접근 금지다. 자, 여기서 딜카드 찾으면 되지. 다음 턴에 아즈샤라 내야 돼서 두 개 쓰는 게 나아. 하. 씹어먹을 뼈가 많네.
그냥 이거 줄게요. 이거 영능하면은 계속 밀려서. 이거 빅법사 아닌가? 용능법사 로는 일단은 안 보이네. 아, 좀 애매하다 지금. 그 법을 털 수가 없어가지고 쓰려면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아직 상대 덱 정확히 모르겠거든. 쓰는 거 봐서는 빅법사 같긴 한데. 억지로 잡네. 쓴건 없잖아. 5칸이 되자. 뭐 차단하지? 솔직히 지금은 하수인 아닌가? 아직 주문 쓸 수가 없잖아. 8만화라서 하수인 차단해야지. 전 당신보다 7수나 위에 있습니다. 왜 동시에 종지구를 찍어주지? 어깨 잡음. 이거 그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영능 써주는 애. 그리고 지금 야만이랑 이렇게 스톤하트 뭐 이런 거 막으려고. 영능의 빅법사? 이거 급 앞에서 다시 낼 거예요. 이번 탈에 못 죽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주문 막을 거고. 이거 끝나나 이번에? 아, 한 번 더 있어야 끝나네. 실망스럽군요. 전 당신보다 루스폼 다음 턴에 써야겠네. 주문 차단하고 이걸로 이거 잡아놓고. 좋다 이거. 아직도 2댐이거든? 2댐 껀덕지 안 주면 됨. 장소랑 저거 나오죠? 예, 사제 거죠. 장소래. 이건 뭐 무슨 카드라고 불러야 되냐? 보급. 내가 근육과 마법을 가져온다. 주문이 없구나 그냥. 요거 하면 자리가 안 돼서 안 되네.
이렇게 학원해야죠. 아니구나, 먼저 봐도 되는구나. 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3 4 5 안 때리는 게 나을 듯? 되긴 될 텐데. 10댐. 그 하수인 잡으면 다음 카드 비용 낮추는 마법이랑 사코 자격 같은 거. 이게 뭐야? 연기예요? 뭔 소리야? 저 야만의 마술사? 여기서 코스 높아놔도 얘로 쓸 수 있잖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시작합니다. 아 뭐야 있네. 이게 일부러 저래 이제. 아, 뭔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 가시뼈 이빨이었나 그거? 좋은데? 나이스. 3댐 주고 하수인 죽으면 이 코스도 놔둬주는 거랑 되게 자신보다 비용이 높은 하수인만 있으면. 아 아 그 아 걔 이름 뭐였지? 반다르! 반다르 말하는 거였구나. 그거 되죠. 보통 코스가 낮춰지는 거라. 그거 왜냐하면은 커터버터도 그런 식으로 굴렸거든. 커터버터 플러스로. 그래서 되는데? 대마루는 없잖아. 쟤 아까 주문 없는 거. 내 계산대로라면 넌 머리 좀 식혀야겠어. 그럼 난다네.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애매하구만. 누구도 믿지 마세요. 이게 나라도 말. 패스 쓰자. 천체. 물을 흐려보자고. 천체. 아니 그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네. 그 이제 커터부터 안 써도 그 이빨로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맘가부터 써야 되지만. 정말 훌륭하다. 많이. 아 나이스. 보겠습니다.